오늘의 미국 증시 특징주 빅식스 플러스는 제네럴 모터스, 게임스탑, 로블록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키움 증권 리서치 센터 안석훈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2021년 4월 5일 월요일 기준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하겠습니다. 본 시간은 미국 3대 지수와 섹터 현황을 확인하고 S&P 500 상위, 하위 10개 종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의 동향과 함께 오늘의 이슈 종목 5개, 그리고 오늘의 ETF 3개 종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3대 지수와 섹터 현황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계속된 경제 지표 호조에 따라서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했는데요. 다우가 S&P 500은 모두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1.13% 상승했고요. S&P 500이 1.44% 상승했으며 나스닥이 1.67% 상승했습니다.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은 0.49% 상승 마감했습니다. 섹터의 경우는 11개 섹터 중에 10개가 상승했고 1개가 하락했는데요. 경기소비재가 2.28%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다음으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2.27%, IT가 2.02% 각각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유일하게 하락한 섹터는 에너지 섹터로 2.41%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S&P 500 상위 10개 종목 현황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크루즈 여행 업체인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라인 홀딩스입니다. 7.18% 상승한 $29.71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 업체인 제너럴 모터스, 카지노 업체인 MGM 리조트 인터내셔널, 광산 업체인 프리포트 맥모란, 크루즈 여행 업체인 카니발, 종합 의류 업체인 VF, 스포츠웨어 업체인 언더아머, 전기자동차 업체인 테슬라, 자동차 업체인 포드모터, 그리고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오늘 S&P 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반면에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태양광 인버터 업체인 엔페이즈 에너지가 8.16% 하락한 $149.42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종합에너지 업체인 옥시덴탈 페트롤리엄, 에너지 탐사 및 생산 업체인 파이오니어 내추럴 리소시스, 그리고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에너지 지주회사인 APA, 핸드메이드 전문 전자상거래 업체인 에시, 에너지 탐사 및 생산 업체인 메러슨 오일, 헤스, EOG 리소시스, 그리고 대본 에너지가 오늘 S&P 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오늘 유가가 상당폭 하락세를 보이면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하락세가 두드러진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빅식스 동향 확인하겠습니다.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의 동향을 살펴보면 애플이 오늘 2.36% 상승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2.77% 상승했는데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아마존닷컴도 2.08% 상승했고요. 알파벳도 4.19%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또 한 번 경신했습니다. 페이스북은 3.43% 상승했는데요. 역시 52주 신고가 경신했고요. 테슬라는 4.43% 상승하면서 오늘 6개 종목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애플의 경우는 신규 배터리 기반 재생에너지 저장시설에 테슬라의 리튬 이온 메가팩 85개를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또한 팟캐스트에 출연한 CEO 팀 쿡이 향후 10년 내 은퇴할 것이라고 밝혔고 애플카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 WIPO 문서에 따르면 동사가 뇌파 등을 이용한 암호화폐 채굴 기술에 특허를 출원했다고 합니다. 아마존닷컴은 노동관계위원회가 2020년 동사가 두 명의 근로자를 불법적으로 해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고 하고요. 알파벳은 연방대법원이 동사와 오라클 간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지적재산권 소송에 대해서 동사의 공정한 이용이며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하면서 알파벳의 승소를 알렸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0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10년간의 소송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자율주행을 연구하는 자회사죠. 웨이모의 CEO 존 크래프칙이
5년 반 만에 퇴임한다고 본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서 밝혔다고 합니다. 새로운 CEO는 내부 인사 2명이 공동으로 맡게 될 예정인데요. 현대차와의 합작사 설립 이슈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페이스북은 해킹으로 인해서 동사 이용자 5억 3,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합니다. 유출된 데이터는 페이스북의 아이디, 전화번호, 위치, 성명, 자기소개,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등이고요. 이 중에 한국도 약 12만 명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편 영국 규제기관은 2020년 5월에 4억 달러 규모에 진행한 동사의 기피 인수에 따른 반독점 이슈 조사를 공표했는데요. 기피는 세계 최대 GIF 저장 업체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테슬라 4.43% 상승했는데요. 동사의 1분기 차량 인도 대수가 18만 5천 대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1만 대 이상 상회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웨드부시가 목표 주가를 $950에서 $1,00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주가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이들 종목의 장 마감 후 동향도 살펴보면 애플이 0.29% 상승 중이고 마이크로소프트는 0.09% 상승 중입니다. 아마존닷컴이 0.13%, 알파벳이 0.11% 상승 중이고요. 페이스북이 0.35% 상승 중입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0.01%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이슈 종목 5개 확인하겠습니다. S&P500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크루즈 여행 업체인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라인 홀딩스는 오늘 7.18%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NCLH이고요.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지난 주말에 여행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는데요. 이와 함께 동사와 동종업체들이 백신 접종 요건 등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7월부터 운항을 준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동종업체인 카니발이 4.65% 상승했고요.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도 2.86%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라인 홀딩스는 장마감 후에 0.61%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 S&P500 중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태양광 인버터 업체인 엔페이즈 에너지는 오늘 8.16% 하락했습니다. 티커나 알파벳 네 글자 ENPH이고요. 경기지표 호조에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면서 경기 민감주로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는데요. 또 최근 하락세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던 청정에너지 관련주는 이에 따라서 약세를 보이는 상황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공급 증가 우려에 따라서 유가가 약세를 보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그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종업체인 썬노버가 10.23% 하락했고요. 썬런이 6.71% 하락했고 수소연료전지 솔루션 업체인 퓨얼셀도 5.47%, 플러그파워도 5.16% 각각 하락 마감했습니다. 엔페이지 에너지는 장마감 후에는 0.38%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자동차 업체인 제너럴 모터스가 오늘 5.61%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두 글자 GM이고요. 웰스파고가 동사의 전기차와 커넥티드카 분야에서의 선도적인 입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투자 의견 비중 확대, 목표 주가 $67 커버리지를 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CEO인 진 페얼리의 지휘 아래 빠른 턴어라운드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한 포드모터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 비중 확대, 목표 주가 $15 커버리지를 개시했습니다. 제네럴 모터스는 장마감 후에 0.59% 추가 상승 중입니다. 이어서 비디오 게임 소매 유통 업체인 게임스탑이 오늘 2.35%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GME이고요. 최대 350만 주의 증자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자금은 재무상태 개선과 전자상거래 사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자본 지출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장 초반에는 14% 이상 하락했지만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2.35%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가 13.36% 상승했는데요. 지난 주말 고질라 대 킹콩 영화의 박스오피스 점유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면서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게임스탑은 장마감 후에 0.67% 하락 중이고요.
다섯 번째로 온라인 게임 플랫폼 업체 로블록스가 오늘 5.08%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R, B, L, X이고요. 동사의 강력한 성장과 수익화 확대 전망에 따라서 골드만삭스가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81, 모건 스탠리가 투자 의견 비중 확대와 목표 주가 $80, 그리고 트러스트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증권이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78로 각각 커버리지를 개시했습니다. 장마감에는 0.01% 하락 중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ETF 3개 종목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iShares MSCI 브라질 ETF는 EWZ 티커를 사용하고요. 오늘 2.94% 상승했습니다. 브라질 주식시장에 상장된 50개의 대형주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2000년 7월 블랙락이 출시해서 운용자산 규모는 56억 3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발레로 17.3%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브라질의 세계 3대 철광석 채광 업체입니다. 장마감 후에도 EWZ는 0.18%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커뮤니티에 투자하는 ETF 중에 Amplify Transformational Data Sharing BLOK 티커를 사용하는 ETF가 3.37% 상승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53개의 블록체인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2018년 1월 Amplify가 출시했고 운용자산 규모는 11억 9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현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보이저 디지털로 5.48%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미국의 암호화폐 중개업체입니다. BLOK 블록은 장마감 후에 0.56%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역시 커머더티에 투자하는 ETF 중에 글로벌 X 우라늄 ETF가 4.79%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URA이고요. 글로벌 주식시장에 상장된 38개의 우라늄 채굴 및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로 2010년 11월 글로벌 X가 출시했고 운용자산 규모는 5억 1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캐나다의 우라늄 생산 업체인 케메코로 22.83%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URA는 장마감 후에도 0.24%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4월 5일 월요일 기준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해드렸습니다.